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소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의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6%로 1%포인트나 조정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7월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IMF는 한국 전망치를 4월에 3.6%에서 7월 0.7%포인트 상향한 바 있습니다.